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3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불법 체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체자 추방 정책에 불이 붙었던 당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오발 사고로 규정하면서 불체자 보호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 학계, 언론계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추문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지난 7년간 기업들이 성추문과 관련해 지불한 비용이 2억 9,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동참하는 지역 경찰이 100여 곳에 달해 지난해보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이던 지난해에는 32곳에 불과했는데 이미 동참한 지역으로는 2배, 신청지까지 포함하면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 처음으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규모를 제한하고 일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또 상환 후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 저장 용기에 들어있는 냉동식품이나 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비스페놀 농도가 높을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으로 몸에 들어가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게 됩니다. 사상 최악의 모스크 테러를 당한 이집트를 두고 IS가 새를 잃은 중동 지역 테러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IS가 이집트로 무장 세력을 끌어들여 시나이 반도를 IS의 새로운 중심지로 테러 허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